와, 대단하죠? 분홍색 꽃이 참 예쁘죠? 예, 이게 흔히들 벨가못이라고 부르는 모나르다입니다. 모나르다. 베르가못이라고도 하죠.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원래 이름은 모나르다인데 그 이탈리아 뭐야 저 감귤 중에 그 베르가못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서 향수도 만듭니다. 그래서 베르가못 검색하시면 향수가 먼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 향이 비슷합니다. 그 이탈리안 감귤하고 요 모나르다하고. 그래서 이 모나르다를 그 벨가못이라고도 부릅니다. 예, 이거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허브입니다. 뭐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.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향수도 있듯이 방향제로 쓰거나 이걸 꽃차로 드시는 분도 계세요.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거를 약용으로 썼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이거 엄청납니다. 보십시오. 이게 몇백 평 되겠습니까? 한 500평? 예, 엄청난 꽃밭입니다. 제가 이거를 몇년 전에 이렇게 일궜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특별히 이거를 선물을 해야 되겠습니다. 제가 따서 드릴 수는 없고 오셔가지고 마음껏 따가세요. 방향제로 쓰셔도 좋고 약용으로 쓰셔도 좋고 꽃차로 드셔도 좋고 이 벨가못 향수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 호불호는 조금 갈릴 겁니다. 예. 모든 향이 다 마찬가지죠. 좋아하는 사람 있고 좀 싫어하는 사람 있고. 아무튼 이게 이제 원종입니다. 원종. 이 외에도 뭐 빨간색도 있고 뭐 약간 보라색, 청색 나는 것도 좀 있고 선홍빛도 있고. 그런데 저희 집에는 이거 말고도 붉은색하고 선홍색이 또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입차용으로 붉은색은 좋은 것 같고 요거는 방향제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향을 맡아보면은. 그래서 이 방향제로 쓰실 분들은 꽃만 따실 게 아니라 그냥 줄기채 막 잘라다가 다발로 그냥 묶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뭐 실내에다가 이렇게 걸어두셔도 될것 같아요. 예. 산골소년이 참 헛짓 많이 했죠. 여러분, 여기 댓글 고정시켜 놨습니다. 제 전화번호. 이거 한시적으로 당분간 걸어 놓을 테니까는요. 이리 문자로 주시고, 오셔가지고 꽃을 따가시면 됩니다. 예, 우리 구독자분들, 춘천 오시는 길 있든가, 아니면 이걸 뭐 대량으로 좀 많이 따가고 싶다? 그러면 언제든지 오십시오. 예, 이건 무한정 드리겠습니다.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요. 이상, 산골소년의 헛짓거리, 벨가못 꽃밭이었습니다. 아니, 모나르다 꽃밭이었습니다.